위해서 소진을 위해서 네, 우리 자머니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무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9살. 2017년 KBS 전국놀이자랑 평창군 최우수상. 그리고 2017년 KBS 전국놀이자랑 연말결선에서 인기상 수상. 가요무대, 아침마당, 노래가 좋아, 출연 등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포항에 우리 지진 피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기로 이렇게 왔는데 멀리서 왔습니다. 타이틀곡은 바로 내가 홍자만이다. 소리가 울면서 태연한 나
바다와 항구가 있는 포항 영일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항구의 남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음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자문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앵콜 앵콜 하는데 앵콜 한 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 앞에 요 앞에 계시는 분 중에 스님들 중에 제일 누가 멋있어? 다 멋있습니다. 아니 딱 한 번만 찍어봐라. 니는 오늘 용돈 많이 받았는데 이모는 10원짜리 하나 못 받았거든. 그 니 백으로 이모도 한 3,000원이라도 얻으려는데 어떤 스님이 제일 잘생겨도 봐봐라 빨리. 어떤 스님 지목하면 지갑 연다 빨리. 아, 이 앞에 계시는 스님이 제일 잘생기고 착하다고? 다요. 다? 그럼 다 투면 한번 보자. 스님이 이 말인데 다 1,000원씩 얻어야 되거든. 이모가 내년에 또 등을 달아야 되는데 올해는 5군데 등을 달았어. 그럼 내년에 등을 달 때 한 군데가 모자라. 그래도 이모도 3,000원씩 얻어갖고 하나 달라면 다 얻어야 되네 1,000원씩. 그냥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부탁해. 어떤 스님이 제일 잘생겼나? 다 잘생겼어. 그럼 뭐 이따 니 없던 그거 내 하나 5만원 도가 알았나? 자 우리 자모니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한답니다.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노래도 또 좀 잘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모니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이렇게 노래도 좋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앵콜곡 어떤 거? 그럼 앵콜송은 이미자 선생님의 아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이미자 선생님의 아씨. 네 그러면은 아씨에서 노래 부르고 또 앵콜 나면 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일단은 우리 아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송 아씨 박수로 제가 듣겠습니다.
일로도 바꿔. 자, 바꿔. 스님요, 나도 하나 줬어. 나는 왜 안 주노? 나도 더 빨리. 내가 유일하게 마이크 잡고 반말할 수